재경, 미안. 아까 내가 심했지? 사과할게. 재민 오빠한테 저희 제이타운 얘기하면 정말 안 돼요. 오케이. 오빠하고 사업 공유 안 하는 거 맞죠? 정말 그것만큼은 비밀 지켜줘야 돼요. 맥주 시원해. 샤론, 투자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. 설마 벌써 취한 거야? 말하지 말랬지. 아, 샤론, 아, 이거 놔요. 아, 누가 말하래? 말하지 말래도? 아, 아, 이거 못 놔. 누가 샤론한테 술을 먹인 거야? 먹이게 누가 먹여? 지가 먹었지. 샤론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서 술 마시면 안 돼. 샤론, 정신 차려봐. 어? 샤론. 아, 저번에 샴페인이랑 와인 잘만 마시던데? 입만 댄 거야. 안 되겠어. 무섭게 피해야겠어. 계약 조항 일종이랑 스킨십 금물 잊었어? 아이, 이건 고문이야.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냐고. 지금도 안 늦었어. 그렇게 후회되면 당장 취소하면 돼. 내가 한옥 베이커리로 갈게. 아, 또 왜 이래. 취소, 취소. 또 이놈의 입이 망발. 이런. 됐지?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. 네. 아, 맞다, 재민 씨. 윤재경, 그 제이타운에 줘야 할 2차 투자 금액 어떻게 해야지? 걱정 마.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.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민 씨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? 아, 내가 미국에선 투자가 잘 돼서 가족들 몰래 곳간에 돈을 좀 채워놨거든. 아무튼 능력자라니까. 무슨 일 있었어? 말도 마. 내가 그 또라이 샤론 때문에 미칠 지경이야. 종일 청소해라, 뭘 만들어라. 이제 하다하다 술주정까지. 아, 진짜. 이게 다 뭐냐고! 화장실, 내 얘기 듣고 있어? 어? 어? 지금 내 꼴을 보고도 이렇게밖에 말 못해?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? 샤론 또라이인 거 이제 한 것도 아니고. 관둬.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무심하니 내가 누구랑 뭘 하겠어? 우리 투자자잖아. 어쩔 수 없이 비위 맞춰야지. 별 수 있겠어? 아직도 한참이나 투자 받아야 될 돈이 남았다고. 그래서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온갖 비위 다 맞추면서 이렇게 당해주고 있는 거잖아. 속상해, 정말 미치겠어. 한시라도 빨리 제이타운 완공시켜서 이 서른 대 갚아줘야지. 분명 제이타운에 자금을 댈 은행 비밀 공고나 돈
돈을 숨겨둘 만한 보물창고가 있을 거야. 진아도 그거 알아보고 있다고 하던데. 언니 잠깐만. 재미 씨, 윤재경 어떤 그림 좋아해? 요즘은 추상파나 팝아트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주로 뉴비들 초기작이나 처녀작을 모으는 것 같더라고. 언니 재미 씨에게 들었지? 그림 좀 준비해줘.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언니? 아하, 이번 작전으로 하자고? 오케이. 윤재경, 네 돈 C부터 말려줄게. 곡소리 날 테니까 기대해. 재경, 그림 정말 좋아하는구나? 뭐 그런 편이죠.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 된 기념으로 내가 선물 줄게. 선물? 혹시 데니스 리오 알아? 알죠. 그 브루클린 출신 홍콩계 작가. 요즘 정말 핫하죠. 아는구나. 나 홍콩에서 그 친구 처녀작이랑 초기작 몇 점 사왔거든. 아, 정말요? 응. 한국 돌아올 때 가져왔는데 내가 재경 줄게. 그걸 날 준다고요? 공짜는 아니야. 우리 제이타운 완공되면 카지노 직영업체 내가 선정할 수 있게 해줘. 카지노 운영에 관심 있어요? 아니, 난 뭐 별론데 우리 데디 호텔이 아시아 진출을 생각하길래 내가 힘 좀 써주려고. 뭐 그렇게 하죠. 고마워, 재경. 그럼 당장 그림 한 점.